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욥기 11장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입을 엽니다. 소발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로 포문을 엽니다. 오늘 소발을 비롯해 이미 한 차례씩 욥을 비난한 엘리바스와 빌닷 등 욥을 공박하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훗날 교회를 핍박하는 회개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욥의 태도가 하나님께 크나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신론을 강의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욥을 더 속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들이 강론하는 신론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소발만 해도 하나님의 그 지식의 광대함을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도록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광막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 오만함 때문에 그들은 틀렸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크고 기쁘심에 대해서 열광을 했지만 열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지요. 소발은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소발은 앞서 말을 끝낸 빌닷과 같이 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섬뜩한 경고로 말을 냈습니다. 소발 역시 욥의 아픔의 깊이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도 가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틀렸습니다.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많이 알지 못해도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되는 한이 설령 있어도 틀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맞는 말을 할줄 몰라서 결국 틀리는 사람들. 정답은 알지만 해답은 모르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